구룡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뵙지 못하는데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든 과일나무, 그러니까 복숭아, 뭐 대추, 밤, 포도 뭐 이런 다양한 과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배나무도 있고요. 배나무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복숭아나무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 전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많은 다량으로 이렇게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전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과수원의 밭의 수형에 맞게끔, 또 어떤 그 나무,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터치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접목하는 방식이 틀린데요. 이제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있고 관찰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여사님들이나 이제 여자분들이 전지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이게 방향인데요. 정남향에서 이렇게 바라본 이 나무거든요. 이 정남향에서. 이 정남향에서 바라본 나무인데, 보면 나무 가지가 서쪽으로 크게 두 개가 있고요. 동쪽으로 작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간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나무를 이렇게 키우실 때 보면 이제 전정하는 방식을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과일을 첫째가 햇볕이 수광이 제대로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이 통풍이 역시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밑에 있는 나무 가지하고 이렇게 터치되는, 이게 가지와 가지가 서로 달라붙지 않아야 이렇게 서로 관섭이 안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 과일나무를 보면 정남향으로 나오는 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정남향으로 나오는 가지를 너무 크게 키우게 되면 햇빛을 뒤에 거를 완전히 가려서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남향으로 크는 가지, 지금 정남향으로 크는 가지 맨 위쪽에 요거 하나를 남겨놨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서쪽, 이쪽 서쪽과 이래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여름철 과일과 가을철 과일의 이제 사과 같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복숭아나무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복숭아나무는 이 서쪽으로 가지가 제일 많이 형성이 됩니다. 서쪽으로 형성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쪽.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형성이 되면 맨 윗부분에 남쪽 부분인데요. 이 남쪽 부분에 있는 가지를 몽창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으로만 가지를, 이게 좀 이상하게 말지 사람 팔을 딱 세우고 있는 것처럼 키우게 되면 사람 팔을 양쪽을 딱 벌려서 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나무를 키우면은 이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햇빛 투과량도 좋고 통풍도 좋고 아주 한 나무만 심어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과수를 하다가 과수는 접고 이제 먹을 것만 좀 몇 개 있는데요. 이거 복숭아 나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포도 나무도 많이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추 나무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올렸었는데요. 지금 나무 특색이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옮기지 않아도 쥐가 제일 먼저 잘 알아서 가지를 뻗습니다. 대부분 이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밤나무인데요. 밤나무 역시도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만 뻗지 북쪽으로는 가지를 잘 뻗지 않습니다. 그거는 햇빛 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쥐들 스스로도 이렇게 나무가 이제 동서로 많이 뻗으면서 이제 남쪽으로도 자기들이 좀 적게 뻗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스스로도 알아서 하지만 사람이 전쟁을 할 적에도 그거를 명심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전쟁인데요. 이 포도나무는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왜냐면은 이 가지가 물이 오를 때 보면 다른 나무와 다르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가 막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눈이 좀 커지려고 할 때, 그때 정밀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 이 겨울철에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힘을
그 힘을, 세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도나무는 지금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 봄에, 아주 이른 봄에, 그러니까 3월달쯤에 전쟁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두나무인데요. 이제 자두나무를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 개만 심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세력상 이게 서쪽이고 동쪽까지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남쪽까지가 이게 하나가 뻗어 있는데요. 이 남쪽까지 이걸 잘라낼 겁니다. 이제 물결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관심있게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면은 내가 키우는 나무를, 이 대추나무는 위로 갈수록 작을수록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키웁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잡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인간들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제일 많이 커집니다. 이제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 서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동서로 많이 커지게 돼 있으니까요. 모든 과일나무가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정남향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의 가지를 허수아비처럼 양쪽으로 길게 뻗게 키우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남쪽 방향도 있는데요. 이제 그 남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를 길러서 힘을, 세력을 키워서 겨울철에 전지를 해서 다른 나무로 힘을 주는 형태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실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모든 나무 가지가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팔 벌리듯이 이렇게 가지를 수형을 잡아서 키우면은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반사판이나 이런 걸 깔고 막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다 키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의도를 해서 그렇게 키우지만 나무 수형을 가서 제대로 보면은 서쪽과 동쪽으로 가지가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 한두 그루씩 키우시는 분들은 모든 나무가 동쪽과 서쪽으로 가지를 수형을 잡아서 키우면 햇빛도 잘 들고, 또 거기에 어떤 무더우는 그냥 바람이라든지 통풍 역시도 잘 된다는 거. 이제 나무 스스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 포도나무도 이래 보시게 되면은 쟤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자랍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놔두면은. 이제 물론 잡도 수형도 그래 잡는데, 그거 포도나무는 지금 자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른 봄에, 아주 이른 봄에 전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도나무가 물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농토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이제 좀 나가다가 배추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